1. 아슬란이 오고 있다. 그 시간에 에드먼드는 더없이 실망스러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난쟁이가 썰매끌 준비를 하러 간 뒤 에드먼드는 마녀가 지난번 만났을 때처럼 친절하게 대해줄 줄 알았다. 그렇지만 마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에드먼드가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여왕패야, 터키 젤리 좀 먹을 수 없을까요? 저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그러자 마녀는 대뜸 소리를 질렀다. 닥쳐! 얼간이 녀석! 얼간이 바보 같은 녀석이란 뜻이야. 그러고는 이내 마음이 바뀐 듯 마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 아직은 저 꼬마 녀석이 도중에 기절하게 둬선 안 되지. 그러더니 다시 손뼉을 쳤다. 또 다른 난쟁이가 나타났다. 마녀가 말했다. 저 인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어라. 밖으로 나간 난쟁이는 금방 물이 조금 담긴 녹그릇과 말라빠진 빵 한 쪼가리가 놓인 쇠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난쟁이는 불쾌한 태도로 희죽 웃으며 에드먼드 옆바닥에 그것들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꼬마 왕자님을 위한 터키 젤리 대령이요. 에드먼드는 골이 나서 말했다. 가져가요. 이따위 말라빠진 빵은 먹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마녀가 에드먼드를 매섭게 쏘아보는 바람에 에드먼드는 얼른 잘못했다고 말하고 빵을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다. 하지만 빵은 어찌나 딱딱한지 제대로 삼킬 수도 없을 정도였다. 마녀가 말했다. 빵 맛을 다시 보기 전까지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거야. 에드먼드가 계속 빵을 씹고 있는 사이에 첫 번째 난쟁이가 돌아와 썰매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하얀 마녀는 에드먼드에게 같이 가자고 명령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둘이 안뜰로 나왔을 때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녀는 날씨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썰매에 올라타 에드먼드를 옆에 앉혔다. 마녀는 떠나기 전에 회색늑대 모그림을 불렀다. 모그림은 거대한 개처럼 썰매 옆으로 후닥닥 달려왔다. 마녀가 말했다. 너희 중에서 가장 빠른 녀석 하나를 데리고 당장 비버의 집으로 가거라. 가서 눈에 띄는 건 모조리 사정없이 죽여버려. 만일 놈들이 벌써 떠났으면 전속력으로 돌탁자 언덕까지 가거라. 단, 들켜선 안 돼. 거기서 숨어서 나를 기다려. 그동안 나는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을 찾아 서쪽으로 몇십 킬로미터나 가야 하니까. 놈들이 돌착자 언덕에 닿기 전에 따라잡아야 한다. 놈들을 발견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모그림은 으르렁거렸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요왕님. 모그림은 곧장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눈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몇 분 뒤, 모그림은 또 다른 늑대를 불러내어 비번의 집 냄새를 따라 댐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그곳은 비어있었다. 만에 하나 그날 밤 날씨가 좋았더라면 비버 부부와 아이들은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 늑대들이 곧바로 흔적을 따라 뒤쫓아가서 그들이 동굴에 닿기도 전에 붙잡고 말았을 테니까. 그러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냄새도 없어지고 발자국마저 눈 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는 동안 난쟁이는 슐록에게 채찍질을 해대고 있었고 마녀와 에드먼드는 마치 통로 아래로 빠져나와 어둠과 추위 속으로 나아갔다. 코트를 입지 않은 에드먼드에게는 악몽 같은 여행이었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에드먼드의 몸에는 눈이 수북이 쌓였다. 처음에는 일일이 눈을 털어내던 에드먼드도 털어내는 족족 눈이 다시 쌓이자 나중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어느새 에드먼드는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다. 아, 딱한 에드먼드. 보아하니 마녀는 에드먼드를 왕으로 만들 뜻이라곤 눈꽃만큼도 흠는 모양이었다. 에드먼드는 마녀가 착하고 친절하며 진정으로 정의의 편이라고 스스로 믿으려 했던 자신이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이 순간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심지어 피터 형이라도. 이제 자신을 위로할 딱 한 가지 방법은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에 불과하며 언제라도 깨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꿈처럼 느껴졌다. 이때의 일은 몇십 쪽에 걸쳐 묘사한다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눈도 그치고 아침이 찾아와
마녀와 에드먼드 일행이 햇빛 속으로 달려나가는 데에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들은 여전히 끌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눈길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 정막 속을 달려가고 있었다. 이윽고 마녀가 불쑥 입을 열었다. 저 앞에 있는 게 뭐냐? 멈춰라! 썰매가 멈췄다. 에드먼드는 마녀가 아침 식사에 관해 무슨 말인가 해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멈춰섰다.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아래에서 즐거운 파티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람쥐 가족과 사티로스 둘, 난쟁이 한 명, 늙은 여우 한 마리가 탁자를 둘러싸고 간이 의자에 앉아있었다. 에드먼드는 그들이 뭘 먹고 있는지 볼 수 없었으나 맛있는 냄새와 호랑가시 나뭇가지, 크리스마스 장식용 가지로 주로 이용되는 그 나뭇가지로 장식한 것으로 보아 플럼 푸딩, 건포도나 설탕 조림한 과일을 넣은 크리스마스용 과자 종류인 것 같았다. 썰매가 멈춰서는 순간 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듯한 여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오른쪽 앞발로 잔을 높이 쳐들고 두 발로 일어섰다. 모두들 썰매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보자마자 즐거운 표정이 싹 달아나고 말았다. 아빠 다람쥐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가 도중에 멈췄고 한 사티로스는 입안에 포크를 넣은 채 멍하니 있었으며 아기 다람쥐들은 겁에 질려 찍찍거렸다. 마녀 여왕이 물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녀가 다시 말했다. 쓰레기 같은 놈들! 어서 말해! 난쟁이의 채찍 맛을 봐야 입을 열겠느냐? 저 모든 음식이며 쓰레기! 이 흥청망청한 분위기는 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가 어디서 난 거냐고! 여우가 말했다. 고정하십시오, 여왕배야. 저희들은 그저 주니까 받았을 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폐하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마녀가 말했다. 누가 이것들을 줬지? 여우가 더듬거렸다. 산타클로스요. 순간 마녀는 썰매에서 펄쩍 뛰어내려 겁에 질린 동물들 쪽으로 서너 발짝 다가가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 영감태기는 여지껏 여기 온 적이 없어. 절대로 왔을 리가 없다고. 감히 너희들이? 아, 좋아. 지금이라도 거짓말이라고 실패하면 용서해주겠어. 그때 아기 다람쥐 한 마리가 작은 숟가락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빽빽 소리를 질러댔다. 왔어! 왔어! 왔단 말이야! 에드먼드는 마녀가 입술을 꽉 깨물자 하얀 뺨 위로 피 한 방울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마녀는 이내 마법의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에드먼드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마녀는 에드먼드가 소리치는 사이에 벌써 지팡이를 휘두르고 말았다. 그 즉시 즐거운 파티가 열리던 곳에는 돌접시와 돌플럼 푸딩 요리가 놓인 불탁자에 이미 돌이 되어버린 동물들이 둘러앉아 있을 뿐이었다. 한 석상은 돌립으로 돌포크를 가져가는 동작에서 영원히 멈춰버렸다. 마녀는 다시 썰매에 올라탄 뒤 에드먼드의 뺨을 까무러칠 정도로 냅다 후려갈기면서 말했다. 염탐꾼과 반역자들 편을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다. 자, 가자! 에드먼드는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아닌 남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이 조그만 석상들이 몇 년이고 조용한 낮이나 어두운 밤이나 저렇게 앉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몹시 가여웠다. 언젠가는 이끼가 덮이고 얼굴도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다시 쉬지 않고 달려나갔다. 에드먼드는 휘몰아친 이빨이 어젯밤보다 훨씬 축축하게 녹아있는 걸 느꼈다. 추위도 한결 가신 것 같았다. 그리고 점차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시시각각 짙어지는 안개와 함께 날도 차차 누그러져갔다. 이제 썰매는 아까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지 못했다. 처음에 에드먼드는 술록들이 지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닌 걸 알았다. 썰매는 마치 돌에 부딪히는 것처럼 덜컹거리며 옆으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심하게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난쟁이가 가엾은 술록에게 아무리 채찍질을 해대도 썰매는 점점 더 느려지기만 했다. 사방에서 신기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도 했지만 술록을 향해 외치는 난쟁이의 목소리와 덜컹거리는 썰매 소리 때문에 에드먼드는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난데없이 썰매가 진창에 처박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에드먼드는 마침내 다른 소리를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신기하고 감미롭고 살랑대고 조잘되는 소리. 그러나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라서 그렇게 신기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때 퍼뜩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흐르는 물소리였던 것이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근처 어딘가에서 졸졸졸, 채싹채싹, 뽀글뽀글, 퐁퐁 시냇물이 흐르고 멀리서부터 콰르릉 콸콸 소리도 들렸다. 에드먼드는 이제 그 혹독한 추위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자 왜 그런지는 몰라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바로 곁에 있는 나뭇가지들에서는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나무에서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미끄러져 내리자 짙푸른 전나무가 드러났다. 에드먼드가 나니아에 와서 처음으로 본 전나무였다. 그러나 마녀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더 이상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을 틈이 없었다. 야, 이 멍청아! 멀뚱멀뚱 앉아있지 말고 썩 나가서 도와줘! 에드먼드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에드먼드는 질척질척해진 눈밭으로 내려가 난쟁이를 도와 진흙 구덩이에서 썰매를 끌어냈다. 이윽고 썰매를 다 끌어내자 난쟁이가 술록들을 인정사정 없이 닦아세웠다. 그러자 간신히 썰매가 움직이긴 했지만 조금밖에 가지 못했다. 이제 눈이 녹으면서 사방에서 파릇한 잔디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에드먼드만큼 오랫동안 눈높인 세계를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끝없는 흰색 뒤에 나타난 초록빛들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잠시 후 썰매가 다시 멈췄다. 난쟁이가 말했다. 소용없는데요, 나 여왕패야. 이런 진창 속에서는 도저히 썰매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걸어가야겠군. 난쟁이가 투덜거렸다. 걸어서는 놈들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게다가 놈들이 먼저 출발했잖아요. 마녀가 호통을 쳤다. 네가 내 고문이냐 노예냐 시키는 대로 해. 어서 이 인간의 손을 뒤로 묶고 밧줄 끝을 잡아. 채찍도 치고. 그리고 술록의 끌채를 풀어줘. 집으로 돌아가게. 난쟁이는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몇 분 뒤 에드먼드는 손이 묶인 채 죽을 힘을 다해 빠르게 걷고 있었다. 질척거리는 진창과 축축한 풀에 수도 없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질 때마다 난쟁이한테 욕을 먹거나 채찍으로 얻어맞았다. 마녀는 난쟁이 뒤에서 걸어오며 줄곧 채근을 해댔다. 더 빨리! 더 빨리! 초록빛을 띈 곳이 점점 넓어지면서 눈 덮인 곳은 주라만 갔다. 가면 갈수록 많은 나무들이 눈옷을 후두두 떨쳐버리고 있었다. 이내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하얀 형체 대신 짙푸른 전나무들과 싹이 나온 벌거숭이, 참나무의 검은 가지들, 너도밤나무와 느릅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윽고 하얀 안개가 황금빛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숲속으로 싱그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나무 꼭대기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아, 진짜. 마침내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은빛 자작나무들 사이에 오솔길로 돌아 나오던 에드먼드는 땅이 온통 작고 노란 꽃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애기 똥풀이었다. 물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들은 시냇물을 건넜다. 냇물 너머로 갈란투스 풀이 자라고 있었다. 에드먼드가 그 풀들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난쟁이가 벌컥 소리를 지르며 심술궂게 밧줄을 잡아당겼다. 한눈 팔지 마!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에드먼드가 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황금빛, 보랏빛, 하얀빛, 크로커스 꽃무더기가 고목 밑에서 피어났다. 그 순간 물소리보다 훨씬 감미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걷고 있는 길 가장자리의 나뭇가지에서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지저귀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소리에 답하듯 다른 새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그 소리가 무슨 신호라도 되는 양 사방에서 짹짹짹짹 지저귀는 소리가 나더니 5분도 못되어 숲은 온통 새들의 합창 소리로 뒤덮였다. 에드먼드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날아와 있는 모습,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 서로 쫓고 다투고 부리로 깃털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다. 마녀가 성화를 부렸다. 더 빨리! 더 빨리! 이제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늘은 점점 더 파래졌고 가끔씩 흰 구름이 바쁘게 흘러갔다. 숲속의 넓은 빈터에는 앵초꽃들이 피어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에 맺힌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그들의 얼굴에 시원하고 달콤한 앵초꽃 향기를 실어다 주었다. 나무들은 이제 힘차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낙엽송과 자작나무는 초록으로 물들었고 금연하는 황금빛을 띄어갔다. 너도 밤나무에서도 곧 투명하고 여린 이파리들이 돋아났다. 그들이 그 아래로 걸어가니 햇살도 초록빛으로 바뀌었다.
한가로운 꿀벌 한 마리가 길을 가로질러 웽웽 날아갔다. 벼랑간 난쟁이가 멈춰서면서 말했다. 이건 눈이 녹는 정도가 아니에요. 봄이라고요. 이젠 어떡하죠? 요왕님의 겨울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아슬란이 한 짓입니다. 마녀가 으름장을 놓았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들먹이는 놈은 당장의 모가지다. 끝. 네. 늦어 오는 때가 좀 채쩍거리냐고 드셔야 되고.